대학 운영 전반에 거의 모든 업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신경에 매일매일을 내용해 나온 게 사실입니다. 변화의 기로에 쓴 우리 대학과 당면 문제들을 서로 상승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유용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고등직업교육위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특별화된 직업교육의 모델링이 간절히 필요한 지역입니다. 온라인 교육의 양질의 교육, 직업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합니다.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. 학점 교류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 한 해 기획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해보자 합니다.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마다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? 좀 이런 학과별 다양성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아니, 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학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각 대학에서 좀 강점 분야가 있으니까 지향해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은 대학마다 고유 모델이 있습니다.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회계 집행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자율성을 담보해 주시되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책무성을 엄격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강건하고 행복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임원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